누구야? 세수님 머리 진짜 크다. 죄송한데 페이지를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? 여러분들은 희연님이 누님한테 하는 행동을 수시로 찍어주시면 되겠죠? 아 저 너무 힘... 강제! 아니 이거 진짜 안 돼. 아니 이런 거 여기서 행복하게 우리 옆에서 하는 건데 곡 혼자 나 혼자 부르면은 무슨 촬영임? 무슨 촬영이에요? 저희 워크샵을 갔잖아요. 네. 그거 보면서 리뷰 하나 한번 해보고 주제를 미리 얘기해 주는 게 안 낫나? 그냥? 중간에 나오긴 해요. 그때 그냥 어우 머리 진짜 크다. 누구야? 세수님. 오. 와, 이렇게 대치해 있다 이비. 저희 죄송한데 페이지를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? 희연님이 평소에 술 먹고 이러면 엄청 기동님한테 달라붙고 실제로 엄청 좋아하는데 되게 아닌 척을 해갖고. 희연님이 기동님한테 하는 행동을 그냥 수시로 찍어주시면 돼요. 아 왠지 계속 찍더라. 아 왠지 나 별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런 슬쩍 들어왔어. 더 있나요? 혹시 저 장면 제외하고? 아 네 일단 지금부터 시작해요. 지금부터 시작해요. 아 그만해. 아 시작했다. 아 어쨌든 시작됐구나. 변서야! 박현서! 오케이 해줘! 일단 경계해줘야 돼. 나 진짜 술 많이 먹어. 경계? 좋아하세요? 좋아합니다. 좋아합니다. 아씨. 희연님 제일 웃자리. 나 진짜 많이 먹었어. 아 진짜 많이 먹었다. 아 나 왜 저래? 현지랑 그러면 두 번째 보면 술 맛잔잔 하자 그러면. 오케이? 아니 이런 게 어딨어요? 행복하게 우리 워크숍 가는 건데 곡 혼자 나 혼자 부르면은 아니 누가 부르면... 시켰어? 아니 나도 권리가 있는 건데 워크숍을 즐길 워크숍을 즐길 권리는 있지만 기동이에게 백업을 할 권리는 없어. 아니 그러니까 많이 즐긴 것 같은데요? 아니 그게 아니고요. 아니 너 왜 이런 막 이럴 수가 너무 아니 이 컵을 나 부르면 아니 시체 같아. 이게 지쳤어. 두 시간 동안 이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진짜 제이가 저렇게 안겼을 때 내 표정을 아니 그게 아니고 얘기도 안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올릴 거예요 영상을? 아 조용히 해. 그냥 안 올릴 테니까 우리끼리 보고 그냥 지우게. 어어 대가리 밖에 생겼다. 아 좋댔다. 아 좋댔다. 네. 어 아니 아니야 그냥 다리를 넣어. 일단 일로 안으로 와봐. 그러니까 어, 오케이 사람 손 go away. 안 튀었으면 아니 바닥에 곱등이가 돼 있어. 아니 그게 아니고 이거는 아 일단 계속 볼게 일단. 아 저 너무 힘. 소감이 어떤가요? 나 시체 같아. 회원님 부르고 계시죠? 멋있다. 붉은 발에 제. 아니 저 원래 이런 걸 찍으시면 어떡해요. 아니 제가 하나도 몰랐잖아요. 아니 알려주고 있으면 술 좀 덜 먹었겠지. 아니 다 같이 재밌게 놀자고 갔다 오고서 혼자 그렇게 그런 거를 자기도 어쩔 수 없다는 거 알아. 그 짜증만 말 어떻게 할 거야.
이게 안 올라갈 수 없다는 거를. 아니 나 알아. 아니 웃겨. 웃긴데. 아 저도 계속. 저는 정말 사적인 감정이 없고요. 주사예요 그냥. 주사가 주사공이한테 권 씨한테 하는 거야? 기도 권 씨한테만 해요. 권 씨. 아. 권 씨들 권 씨 사람들한테만 하거든요. 내가 봤을 때 이제 히든코인에 열광하는 시청자들을 당신 책임져야 돼. 아니 진짜 미쳤어 이미. 아니 근데 책임을 저 혼자만 지는 게 아니잖아요. 어? 그 말은?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나랑 책임을 져달라? 뭔 소리 하는 거야? 아니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미리 죄송합니다. 뭐가? 무리를 일으킨 게 죄송하겠지. 그 댓글들에서 마음 없는데 저 주변에서 저러는 거면은 아시아님 진짜 기분 나쁘겠다라는 댓글들이 있고. 맞아요. 그게 정확합니다. 그렇죠. 그래서 저희도 긴가민가 해서.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뭐 결과가 뭐 좋아한다, 뭐 짜잘한다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 그냥 다 각자 개인의 그 해석이 있을 거 아니에요? 거기에 맡겨봅시다. 그리고 아, 전 여기가 되게 충격적이었는데. 좋아합니다. 오, 아, 인정했어! 본인이 봤어. 좋아한다고 그러네. 8분 45초 편집해주세요. 근데 희은 알잖아. 에? 몰려? 편집 될 것 같아? 아 근데 진짜 한 장면만 빼주세요. 아 진짜 너무 오빠야. 네, 한 장면만. 그것만 딱 얘기해. 지금 내가 딱 책임지고. 진짜로? 어. 백허그 중에 하나 할게. 백허그 3개 있으니까. 뽀뽀할 것 같은 범위야. 어, 그 부분? 오케이 그 부분 하이라이트로 갈게요. 하이라이트는 시아 씨가 고르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자 일단 나갈까요? 그럼 우리는 희연만 냅두고 나가자. 우리가 방해 안 할 테니까 하고 싶은 얘기를 해. 그 편집 안 할게. 어. 나간다면서요. 제가 검은 옷을 입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밝은 색깔의 옷을 입고 있어서 죄송하고요. 제가 정말 안 좋아하거든요? 근데 저도 제가 왜 저랬는지 잘 모르겠어요. 죄송합니다. 차라리 그냥 인정을 해. 인정을. 아이씨!